자, 스타트 하실 때 배치기나 가슴치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제가 이걸 보니까 이 턱의 위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. 이거를 딱 붙이고 숙이고 귀보다 어깨가 딱 스트림 라인 잡는 이 동작이 스타트.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배치기는 진짜 못하시는 분들이고 그거보단 좀 되시는 분들, 가슴 치시는 분들 보니까 다 턱이 들려 계시더라고요. 귀보다 손이 내려가신 분은 이걸 뭐 스타트 할 거 하지도 마세요. 옆에 붙은 분들도 잘못하고 계십니다. 뒤에까지 가야 돼요. 이게 스타트의 기본 동작인데 나는 이미 가슴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. 무섭다, 나는 머리를 박을 거다 바닥에.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 예쁜 스타트는 안 돼요.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몸이 너무 물속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나요? 맞아요. 당연히 내려가야 돼. 내가 수면으로 얇게 뜨는 건 스타트 절대 잘 하시는 게 아니에요. 선수들 보시면은 깊은 데서부터 돌핀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. 얇게 뜨는, 저는 얇게 또 뜰 수 있는데 이건 절대 좋은 스타트가 아니에요. 수면으로 빨리 올라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다칠 수 있냐? 고개를 빨리, 그래서 고개를 드시라는 거예요. 제가 얇게 뜨는 스타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. 뭐 할 건데? 돌핀킥 찰 시간이 없잖아요. 깊게 들어가는 건 맞지만 왜 고개를 들려고 하냐? 다칠까봐 그래요. 얕은 스심에서는 이 자세 유지는 해주세요. 이렇게는 절대 멋진 스타트를 하실 수가 없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물개지육입니다. 8.15 광복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? 저는 휴일인데 비가 와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 스타트 강의를 연속해서 몇 개 보내드릴 건데요. 먼저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배치기 정도는 아니고 가슴치기라고 하죠. 이게 정확히 손끝이랑 머리로 입수되는 게 아니라 약간 점이 아닌 면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턱의 위치가 좀 많이 들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공포심 때문에 들리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습관이 돼서 그런데 이 턱을 좀 더 두르는 연습부터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 가슴치기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그랩 스타트부터 크라우칭 스타트, 그리고 적시자 스타트, 허리 튕기기 스타트까지 단계별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영상을 만들어보았습니다. 따라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근데 스타트를 연습할 수 있는 수영장이 없으니까 일단 안전에 유의하셔서 강사님들도 조금 여유를 주시고 센터 측에서도 스타트를 허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지 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파이팅입니다.